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 관련 종목들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DB손해보험에 대안주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은 코리안리를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현대해상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코리안리와 현대해상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도 한번 비교 분석해보죠. 자, 두 분이 또 보험주를 하나씩 사이좋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코리안리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코리안리인데요. 끝에 리가 재, 다시 리바이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국재보험이라고 하는 회사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보험사가 있고, 그에 따라서 또 보험금의 지급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을 때 한번 더 뒤에 보험사가 보험을 드는 구조죠.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재보험 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때 2분기 때쯤에 쿠팡이 화제가 나다 보니까 보험사가 지급할 금액이 커서 오히려 또 재보험사 같은 코리안리가 더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던 대표적인 흐름들인데, 코리안리도 또 중요한 역할이 받은 보험료를 또 해외 보험에 재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단계인가요, 이거? 재보험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은 계속 리스크 관리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있고 또 해외 보험사와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한때는 또 실적 관련된 부분들 계속 고민을 했었지만,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됐는데 작년 동기 대비 한 5%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88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 코리안리가 보여줬던 분기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수치죠.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분기 실적이 회복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은 실적이 위축됐지만 올해는 아마 최근에 좀 가장 좋았다고 하는 2019년도 수준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네.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영업이익 2,900억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작년보다 한 50% 이상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왜 주가는 안 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와의 괴리감이 실적과 크다란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한 어떤 선행 PR을 보게 되면 PR이 6배 이하 정도고 PBR은 0.4배도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저평가가 심화돼 있고요. 배당은 시가배당률로 따지게 되면 4.8%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일반적인 보험사보다 더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배당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적합한 보험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은 그럼 DB손해보험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고 더 실적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종목으로 재보험사 코리안리를 가지고 오셨고요. 자, 그렇다면 정태현 팀장님은 네. 자동차 보험에 좀 집중하자는 겁니까? 현대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DB손해보험이 다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시중금리 상승, 그러니까 솔직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에 포커스를 맞출까 아니면 앞으로 주가 상승 포커스를 맞출까에 따라서 이게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고배당을 보게 되면은 코리안리 같은 경우도 작년 5.2%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동양생명이 한 8% 정도 예상되면서 배당 쪽은 동양생명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8%가 참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치인데, 또 주가 상승을 보게 되면 또 8%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 현대상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그 테이퍼링 얘기를 하게 되면 시중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중금리 상승이 지금 그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채권금리 상승 쪽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현대상 같은 경우에 그 자산 운영, 그러니까 운영 평가 수익 이 부분이 대부분 채권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생보사 쪽 같은 경우는 하나생명, 그리고 손보사 쪽 같은 경우는 현대상이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대상을 좀 선택을 했고요. 아무래도 오늘 포커스는 생보사보다는 손보사다 보니까 일단은 손보사 쪽에서는 현대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쨌든 현대상도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완만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안정적인 수익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또 현대 DB 손해보험처럼 현대상도 상당히 안정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상을 한번 픽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상 역시 뭐 배당도 어느 정도 주고 있고 주가 상승의 탄력도 함께 맛볼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상을 정태근 팀장님이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체크해봐야 되겠죠. 코리안리부터 한번 볼까요, 김민수 변님? 네, 일단 코리안리 관련된 쪽에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네.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있을까요, 이제?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때 어떤 찬바람 불기 전에 네. 배당 관련된 종목 사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9,200원대 뭐 가격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9,000원대 초반 정도로 해서 조금씩 모아가서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앞으로의 변화를 대처할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주가 수준은 그래도 한번 부각받다가 지금 거의 정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다시 확대가 되는 11,000원대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8,5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가는 9,250원 정도, 목표가 11,000원 정도 잡아주셨고요. 자, 현대해상도 볼게요. 네, 현대해상 가격 전략은 가능하다라면은 27,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26,5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가격을 좀 잘못 드렸는데 26,500원으로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절 라인은 26,500원으로 네.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 보험 관련 종목들, DB손해보험 잘 갈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대해상과 코리안리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